내일 나가야 되겠다는 거 우선한 거야. 진짜. 아빠와? 딱 태어났을 때 비가 오든지 무슨 뭐 번개가. 저랑 아빠가 태어난 날 바야흐로 81년 7월 9일 날 비가 엄청 왔어. 이 아이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주변에서도 나라를 힘들 사람이었고 이런 얘기들도 막 진짜 많이 해줬어. 그러니까 태어나서 와, 주은이 표정이다. 이거는 주은이 안 믿는 것 같으니까 할머니랑 아빠가 통화를 한번 해보자. 할머니? 자, 희아 여사. 네. 엄마, 주은이가 나에 대해, 나 태어났을 때에 대해서 안 믿거든. 나 태어났을 때 얘기 좀 해줘. 태어났을 때 비 많이 왔는데. 그렇지. 반지 꿈을 꿨어. 반지. 반지. 근데 그 반지에서 유은이 막 나는 거야. 반지에서 빛이 났어. 반짝반짝 막. 저기 태국 꿈이래. 그래서 반지잖아. 스타래 스타. 연마니까. 태어나서부터 8개월에 걷고. 8개월에 걸었어. 일찍 걸었어. 맞지? 똑똑했어. 맞지? 발음도 정확하고. 맞지? 엄마 좋았어 아주. 어, 잘 갔다. 맞지? 어? 나 이제 증명이 됐지. 어? 네. 할머니 말해. 네. 그냥 이제 더 이상 뭐 하고 싶지도 않아. 예. 예. 아, 지금 어디 가? 아까부터 계속. 일단 전설이 시작된 곳. 전설이 시작된 곳? 전설. 어딘가요? 그렇지. 준아, 봐봐. 여기 전설이 시작된 곳. 부평고등. 그렇지. 아빠 고등학교. 이천수의 모교입니다. 여기서 아빠의 전설이 시작된 거야. 여기서 1학년 때 잠깐 키가 작다고 그거를 트라우마 넘어서자마자 2년 만에 아빠가 국가대표가 된 곳이야. 어머나 어머나. 태극마크. 여기서 시작돼. 이운동장. 야, 대단하네. 축구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키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감독님들이 좀 큰 선수들을 선호하겠죠. 그렇죠. 그걸 극복하고 2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았다는 거야. 그만큼 빨랐다고. 진짜 대단하네. 네. 아, 공기 봐봐. 공기가 다르지? 어, 공사 중이냐? 어머. 아, 학교 공사야. 어, 학교가 좀 오래됐거든. 봐봐. 아, 언제 뛰었다. 야, 그래도 이 부평구가 축구로 유명한가 봐. 우주잔디가 있네. 아빠 때는 이게 맨땅이었거든. 맨땅이었는데? 저거. 없어, 저거. 아빠 맨땅이었어. 맨땅에서 아빠가 골을 엄청 많이 넣었던 곳이야. 저거 운동장 맨땅. 운동장 맨땅. 아니. 아빠가 시작된 곳이라고 하면. 근데 나 고등학교 처음 와. 아, 지금 처음 와? 처음 와. 근데 아빠 왜 이 학교 다녔어, 부평고? 이 부평고등학교가 축구로 엄청 유명한 학교야. 어, 명문이었구나. 고등학교인데 축구는 부평 대학교라고 했어. 다 학교들이 아빠들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 이렇게. 하차거리 말고 지나가면 부평대학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지. 그걸 아빠가 만든 거야. 아빠가 부평대학교를 만든 거야. 주은이 표정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고려대나 뭐 연세대학교가 축구를 잘했거든. 그 학교가 이제 저 앞으로 딱 와. 우리가 연습 경기 뛰려고. 연습 경기. 대학교에서 고등학생들하고 연습 경기를 하러 온대. 자, 이거 봐봐, 준아. 이게 보니까 아빠 여기 딱 잡는 순간 골이야. 어머머머머머. 진짜. 아빠 여기서 이렇게 후배들이 김정호 삼촌 아빠 딱 줘. 여기서 딱 아빠 잡으면 손흥민 존에서 그냥 끝. 아, 이 손흥민 존이라고 있잖아요. 찼다면 들어가는 그 존. 2020년에 손흥민이 있다면 2000년에는 이청수가 있었다. 원래 그게 아빠 존이었어. 흥민이한테 아빠 양보했는데. 흥민이한테 지금 준 거야. 아빠 존이었어. 그러니까 이천수 씨가 지금 하는 말들이 틀린 말은 없어요. 틀린 사실. 말은 없어. 근데 그걸 본인이 지 입으로 지가 얘기하니까 약간 반감이 사는 거지. 흥분했잖아. 벌써 흥분됐잖아 아빠가. 그래, 나 흥분됐어. 고등학교 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맞아. 텐션이 많이 높아. 와, 그 봐. 상자 있지, 봐봐. 어? 어? 봐봐. 읽어봐. 읽어봐. 진짜 있어? 부평구 올림픽 대표 최다 매출 축구 명문 이름과 무정은 이정은 대박! 그것도 한가운데. 대박! 아빠, 맞지? 이천수 가운데 있지? 3학년 때 3단왕 했거든. 근데 나간 경기 다 우승한 거야. 그냥 딱 그냥 오늘 나가야 되겠다는 거 우승하고 내일 나가야 되겠다는 거 우승한 거야. 진짜. 아빠가? 아빠 팀이 아빠가
다 한 거고. 이렇게 설명해야겠다. 아빠의 그 올림픽 4년 선배 길을 따라오는 게 이강인. 이강인 선수 강인이가 아빠랑 비슷하게 나이 때문에 이제 올림픽. 대표적. 아 이래도 못 믿어. 기다려봐. 일로 와봐. 봐봐. 아빠가 또 누구야? 증인. 증인? 아빠랑 함께했던 증인. 정우야. 정우야 잘 있었어? 주윤아 봐봐. 이 김정우 삼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까지 아빠 1년 후배. 초중고 다 1년 후배야. 와. 아빠의 인생을 같이 걸어온 오. 후배. 정확한 후배야, 그렇지. 정우야, 정우야 나에 대해서 좀 정우한테 얘기 좀 해줘. 내 고등학교 시절. 고등학교 그냥 발다쳐가지고 기부승과 군대 해가지고 기부승 경기 출전 못할 때 있었잖아요. 경기도 안 되고 막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형이 감독님한테 이야기해서 준아 삼촌 말은 시합이 있는데 아빠가 기부스를 하고 있어서 아파서 근데 팀 시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아빠가 치고 있었어. 아 준아 나갈래요 하고 나가서 골로케 이기는 거야. 그 얘기야. 그치 뭐 컨디션 안 좋아도 뭐 매경기 한 골을 우와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야. 몰라 형 계실 때는 이제 뭐 국정대학교 소리 들었잖아요. 오, 그치 진짜네. 진짜 국정대학교 진짜네. 이야기도 많이 봤어 준나? 어 주은이 어? 표정이 약간 요즘... 아까 차에 있을 때랑 뭐 살짝 웃고 있어. 어. 오케이 고마워 형 들어가. 예 들어가세요. 어 전화할게. 봤지? 저거 이준이 잘 적고 있나? 그래 준이 착해. 아빠가 적으라 그러면 진짜 적어. 일단 가보자고. 어. 아빠가 앉은 곳이야. 아 네 감사합니다. 자유롭고 멋있습니다. 아 보나요? 왜 서지? 왜? 보이죠? 응. 아 뭐야? 야 뭐야? 아 이때는 다 이게 운동만 해갖고 원래 이렇게 촌스러웠어. 스타일이. 아빠가 졸업했고. 아빠 개근이야? 개근. 와 삼촌 개근이야? 형 살았는데 당연히. 축구하느라 우리 아빠 때는 학습하니까 이게 살았어. 어떻게 영영영영. 운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개근이 중요했잖아. 우리는 개근 못하잖아 그치. 요즘 근데 개근상을 했고 신체 발달 1급이지 군대가도 문제 없다 뭐 이런 1급. 희야 여사야? 어머나. 어머 희야 여사 젊은 거 봐. 두 사진 봐봐. 어머. 내 키가 작긴 작았거든 아빠가. 3학년 때 73. 10cm 컸지. 10kg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163이었어. 어, 다행히 3학년 때 10cm 컸어. 10cm 커서 그리고 국가대표까지 된 거네. 어머. 이야 대박이다. 뭐야 한 수상면이요. 아빠가 얘기하고 싶으면 딱 그러지. 그 상단아. 어? 왜 하나가 없어? 어머. 뭐가 없어? 봐봐. 다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전국체전이 없네요. 그렇죠? 전국체전까지 학교에 중요한 게 없네. 여기에 또 중간에 우승이 하나 더 있어. 깊이 새기길 바래. 본인이 받은 상은 진짜 안 까먹나 봐. 한 번 착착 보더니 어 하나 빠졌다 딱 나오는데. 아니 그게 주은이가 우리 자기 다이어리라. 아. 네, 제 다이어리예요. 아, 진짜 웃기다 이거. 고교 최고의 축구 선수로 평가받아. 그렇지. 나 이게 정답이야. 어? 축구에 관해서 정말 극찬이네. 멋있네. 저거. 어머. 고교 최고의 축구 선수로 평가받은. 수업을 이제 막 많이 안 했지만 이제 수업에 대한 거. 너무 잘했는데. 가가 너무 많은데. 왜 가가 뭐야? 집에 가라고. 주은이는 가나다라 순으로 가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나 봐. 그 수미양가는 지금 처음인 거지. 그걸 모르는 거야. 502명. 오 잘했네. 502명에 482등. 가가 502점에 482점이지. 있는 교육이 잘 못 받았네요. 제가 이렇게. 502명 수학도 아이고 체육은 502등에 120명. 근데 아빠 맨날 엄마랑 자기가 더 공부 잘했다고 싸우잖아. 아니 아빠는 축구를 했고 엄마는 어릴 때는 엄마는 공부를 한 거고 아빠는 축구와 공부를 병행하느라고. 근데 축구 쪽에 아빠 공부 잘했다고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잖아. 정신 차려 준아.
수업적인 것보다 축구를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축구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던 거니까 다른 거 이런 성적보다는 이런 느낌 다른 어? 없죠? 좋은 음악 기억해 주세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축구에서 차렷!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뿌듯하겠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땠어 와보니까? 좋았지? 어? 되게 성실하다고 해서 되게 좀 반전이었어. 그랬어? 기훈이 표정이 진짜 밝아졌어 지금. 아까 처음 차랑 달라요 지금. 점점 아빠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